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성령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기독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호하며 은혜를 주는 선생님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헬라어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해봅니다. 파라클레토스. 네, 너무 발음 좋습니다. 여러분, 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옆이라는 말입니다. 옆이.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해준다, 불러준다, 영어로 말하면 콜입니다. 콜. 옆에서 파라, 클레토스. 말해주고, 불러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옛날에 변호사를 의미할 때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다. 왜냐하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가 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그런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다 이루시고 천국에 가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한번 우리 보면요.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 다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한 자세히 따져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길을 돌아보면요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왔음을 제가 정말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한 발짝 한 걸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그런 아버지여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소리와 함께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무엇입니까? 외국말입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인데 갑자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외국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과 언어와 피부색과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서로 많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장벽과 그 나쁜 장벽 가운데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웃에게 나아가서 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각 처에 그런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는데 그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함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베드로가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각처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의 목록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 언어들이 쓰이는 그 지역의 나그네들 그 언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서 그 방언의 은사를 붙들고 각처에 흩어져서 그 방언이 쓰이는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서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곳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담대히 입을 벌려서 동탄 지역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령 충만은 예수의 충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론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예의 없고 아주 무례하고 아주 건방진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은 예수의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는요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제가 하게 됩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며 자기의 그런 쾌락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리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한 나아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다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산 예수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